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저 지금 한 6시 50분 정도 됐고요. 저는 이제 서울 동부 200km 라이딩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죠?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가평이죠. 가평 현리 큰 언덕을 하나 넘고 그 다음에 계속 언덕을 넘어서 가평의 그 널미제라는 또 언덕을 넘고 프리스티안 밸리의 또 언덕을 넘어서 약 표고 한 3200m 되는 한 200km 라이딩을 할 예정입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사실은 부실하지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리고 그럴 거예요. 지금 그 오늘 핵심적으로 저는 봤던 거는 뭐냐면 은행들이 어떻게 되느냐예요. 은행들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였는데 은행들 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강보합 정도 수준을 나타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데이터가 오늘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는 중에 이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은행주들이 폭락세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마스터카드라든가 카드 쪽에서는 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만 은행주들이 괜찮다는 게 첫 번째 제 입장에서는 포인트고요. 왜 이걸 포인트로 잡냐면 SVB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이 이제 거의 파산에 임박해 있습니다. 결국 자본 조달에 실패하고 누군가에게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일파만파 되면서 은행까지 연결되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일단 은행의 주가가 빠지지 않았으니까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물론 기술주들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주들은 당분간 어렵고 벤처 생태계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 안 봐도 비디오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기술주들은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많은 그 오늘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신 분들이 주목할 실업률, 기존 3.4에서 3.6%로 실업률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세부적인 내용이죠. 임금 인상률, 임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 0.2%로 예상보다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전월 대비의 상승률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뭐 공무원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임금 상황들을 체크를 해보면 임금 상황들이 거칠게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비농업 고용은 약 한 30만 정도를 찍어서 예상보다도 역시 많았고, 그러나 지난번 50만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즉 비농업 고용도 지난달은 쇼크였는데 이번 달도 많습니다만 타이트하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만 지난달에 워낙 크게 쇼크를 맞았기 때문에 이번 달은 그래 이 정도면 넘어간다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상황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사실은 고용이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미국 경기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20bp 이상. 네, 1년물, 2년물, 10년물 모두 20bp 이상. 굉장히 높은 폭의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폭등한 거죠. 30bp인가? 헷갈리네. 지금 제가 그 적은 원고가 없이 다 외워서 하다 보니까 30bp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1년, 2년, 10년이 똑같이 두 자릿수인데 20인지 30 올랐고, 그 다음에 5년물이 20인가 10몇 bp가 올랐습니다. 하여튼 금리가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금리가 떨어졌고,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 안전자산 선호가 엄청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은행은 파산하죠. 드디어 경기는 거꾸러지는 게 보이는 느낌이죠.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연준의 이야기를 이제 블러핑으로 들을 겁니다. 그래서 채권시장은 이제 다시 제갈길을 가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가 된 것이 이제 3.6%대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 시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좀 자세한 거는 제가 지금 데이터가 머릿속에 기억된 게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시간이 되면 혹시 일요일 날 정리해서 한번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워낙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자, 일단 채권 시장은 CPI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이제는 채권 시장은 완전 안심했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벤처 은행이 파산 임박하는 상황이 오게 되자 기술주들은 모두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인텔이 올라가고 있어. 인텔이 20 옹스트롬 18 옹스트롬 과정을 20내년 25년도인가 24년도인가 진행을 하겠답니다. 아, 25년 같습니다. 25년 초반인가에 진행하겠답니다. 이것도 지금 다 외워가지고 와가지고 아 너무 죄송해요. 다 외워가지고 와서 머리에 이제 막 뒤죽박죽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틀 연속 남들 모두 빠진데 인텔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재미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건강하게 갔다 올게요. 제가 어떻게 가냐면 자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한강을 따라서 어디죠? 한강을 따라서 저쪽 그 의정부 쪽으로 한강길을 따라서 의정부 쪽으로 쭉 계속 가서 맞나? 맞지? 계속 이렇게 가서 춘천까지 갔다가 춘천에서 가평으로 가서 가는데 언덕이 무려 8개 별 5개 언덕이 8개 3200m 정도 표고를 이거는 자전거 타시는 분이 뭐 들으면 뭔지 알아요? 자 12시간 안에 완주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건강하게 무사히 오늘은 그 시즌 처음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달릴 겁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남의 홀몸이 아니다.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7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어찌되었건 가장 걱정했던 부분 자 은행으로의 연쇄적인 확산이 일어나느냐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안녕.